오늘 새벽 경북 상주시에서 3.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상주시 북쪽 20km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진 감지 신고와 문의 전화는 경북 27건, 충북 22건, 대구 1건 등 50건입니다. 현재까지의 인적과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주시청 관계자는 땅이 흔들리는 것이 느꼈지만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진앙은 북위 36.59도, 동경 128.1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1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모 3.0에서 3.9의 지진은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 진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수리TV 이지윤 기자였습니다.